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어센딩 세트란 무엇이며 저는 왜 이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름의 세트들이 있습니다. 슈퍼 세트, 자이언트 세트, 컴파운드 세트, 피라미드 세트, 리버스 피라미드 세트 등등 뭐 그렇다고요. 아무튼 오늘은 어센딩 세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센딩 세트는 점차적으로 무게를 올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5x5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세트, 즉 무게가 일정한 세트입니다. 그에 반해 어센딩 세트는 무게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 180kg 5x5인 스트레이트 세트는 어센딩 세트에서 150, 160, 170, 180, 180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180kg를 하기 전에 150, 160, 170 이런 세트들이 몸에 힘을 빼놓기 때문에 정작 180을 잘 못 드는 것이 아닌가요? 또는 어쨌든 전체적인 볼륨이 작아지니 트레이닝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어센딩 세트의 사용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스쿼트를 두 번 정도 합니다. 첫 번째 스쿼트는 월요일 날 있습니다. 월요일 스쿼트는 보통 RPE 8에서 9, 즉 제 몸속 탱크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여유가 있을 정도에서 그만두는 세트입니다. 즉 맥스랩에 1보 직전까지 가는 고강도 훈련의 날입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 스쿼트 세션이 끝나고 수요일에 또 데드리프트 훈련이 있고 목요일 날 스쿼트 훈련이 또 있습니다. 즉 목요일 날 스쿼트를 할 때쯤 몸은 거의 기진맥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날은 훈련 일지에 적혀있는 무게대로 수행을 하기 힘들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몸이 잠겨있어서 움직이기 힘든 부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목요일날 훈련일지에 170kg 5세트 10회를 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보통 두 번째 진행하는 목요일 스쿼트는 항상 어센딩 세트로 진행합니다. 140, 150, 160, 170, 170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아마 170 첫 번째 세트에서 이미 실패를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40, 150, 160 그러니까 본 무게보다 조금 낮은 무게일 때 몸의 피로도는 최소화시키면서 비슷한 무게로 테크닉 연습과 신경계를 준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몸에 준비할 시간을 길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점차 적응하면서 결국 목표 무게를 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볼륨 측면에서 손해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이트 세트보다는 적은 양의 무게를 들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운동 전체를 망치는 것보다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운동의 전반적인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더 집중을 합니다. 결국 운동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목요일날 무리해서 스트레이트 세트로 훈련 목표를 끝냈다면 분명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의 스쿼트에 영향을 엄청나게 줄 것입니다. 그럼 계속 악순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센딩 세트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근거들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센딩 세트는 테크닉 훈련에 도움이 되고 협응근을 더 잘 쓰게 도와주며 피로도 관리 차원에서 더 나으며 신경계를 자극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서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센딩 세트가 스트레이트 세트보다 좋다라는 뜻의 영상이 아닙니다. 결국 훈련이란 것은 어떤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날이 꼭 자신이 생각하는 베스트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해서는 목표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하는 방법들도 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